예, 소스 코드를 통해서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소스 코드 그대로가 있고요. 스트링 클래스를 먼저 봐야겠죠? 스트링 클래스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인 수 3개고요. 객체 생성한 거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링 버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객체 하나, 2개, 그다음에 붙여서 어펜드 시켜서 출력시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하나, 2개 어펜드 시켜서 하는 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실행 시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헬로 미스터 킴 나오고요. 결과. 이번에 버퍼를 썼을 때 예, 나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뭐 물론 눈 깜짝할 새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서버 측에서 쌓이게 되면은 성능상에는 분명히 이슈가 발생을 해요.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두개딱 봤을 때는 뭐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명확하게 보려면 Java P라는 걸로 쓰면 되고, C 옵션을 주셔가지고, 스트링 테스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짠! 해서 보면, 물론 라인 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컴파일돼서 만들어진 Java 클래스 내용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Hello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Mr. Kim 만들어서 보고 있죠. 근데 이 안에 만들어진 클래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소스 코드 안에는 어디에도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버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안에 보면 스트링 버퍼 클래스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트링 버퍼 클래스. 여기서. 그다음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의 어펜드 메소드도 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시킬 때 스트링 버퍼에 어펜드 시키고 to string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화면 출력시키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지만 스트링 클래스는 fly wait와 immutable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들 안에 그 직접적으로 지금 append 시키는 요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들을 직접 이 참조하고 있는 값에다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값을 카페 갖고 와서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펜드 메소드로 호출해서 그걸 어펜드해서 문자를 컨케이트 시킨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걸 화면에 출력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코딩상에 스트링 버퍼를 쓰지 않았지만 스트링 클래스는 자신이 이뮤터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산에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썼을 때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때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내가 이 플러스란 연산자 쓰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비지 콜렉터의 대상에 대해서 힙에 쌓이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참조되지 않으면 어느가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가비지 콜렉터가 돌아와서 수거를 하게 될 거예요. 즉 가비지 콜렉터의 대상에 있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스트링 클래스가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Java P 옵션 주시고 짠 하면은 라인 수도 31 라인으로 훨씬 짧죠. 얘는 뭐별 자기 우리가 딱 선언한 스트링 버퍼 클래스와 어펜드 메소드만 호출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누가 더 빠르냐? 당연히 얘가 더 빠르겠죠. 버퍼 클래스를 써서 어펜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왜냐면 요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fly wait와 immutable 속성에 의해서 메모리를 절약해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immutable 속성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산에 참여하지 않고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는 훨씬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어펜드 메소드 호출해야 되니까 또 불필요하게 가비지 컬렉터 대상이 되는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쓰세요, 어펜드를 쓰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퍼포먼스가 좋은데. 근데 왜 좋은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갑다, 그냥 바쁘니까 그냥 뭐 무시하면서 지나가게끔 되는데,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플라이 웨이트와 이뮤터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바 성능상의 문제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에서는 이 두 패턴이 스트링 클래스에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 연산사 썼을 때 불필요하게 스트링 버퍼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주고 가비지 콜렉터의 대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서버에 쌓이고 쌓여서 가비지 콜렉터의 대상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가비지 콜렉터는 스레드 단위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OS 레벨에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내가 메모리상에 메모리가 부족하니 가비지 콜렉터를 가비지를 제거해야겠다. 운영체계 레벨에서 알아서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흰 메모리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비지 콜렉터가 돌게 되는 스레드가 작동하게 되면 얘는 CPU 우선순위가 CPU를 점유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비지 콜렉팅을 다 끝낼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CPU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락 걸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할 때 흰 메모리 관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적용하면은 메모리 관리를 할 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바의 특징들을 알아야 사실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어떤 그런 코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단순히 API만 안다라고 해서 또 성능 좋은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바는 느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자바는 느려요. 누구보다 느리냐? C하고 C++보다 느리지만, 왜냐면 인터프리팅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걔들보다 빨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자바라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특징, 이런 플라이 웨이트와 이뮤터블 이런 특징들을 알고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느리지 않은 나름 빠른 성능 있는 퍼포먼스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패턴인 자바에 있는 패턴, 제가 별도로 따로 예제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자바 소스 스트링 클래스 안에 있는 플라이 웨이트 이뮤터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